문화재청이 대곡천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. 문화재청은 이곳이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서, 그리고 반구 서원과 집청정 등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선조들의 생활과 유람 문화까지 알려줘 역사 문화적 경관으로 가치가 높다며 명승 지정 예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.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한 달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인 가운데 일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.